안녕하세요. 건축보상 활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좀 오래된 말이죠. 나온 지 오래됐어요. 제가 동영상 리뷰를 찍는다 찍는다 해놓고선 여태까지 손을 못 대고 있던 제품입니다. 보호텍의 퓨얼입니다. 이 제품은 나온 지 지금 벌써 한 두 달? 세 달 됐죠? 세 달 정도 됐고요. 보호텍에서 나오는 엔트리급 모델이에요. 거의 뭐 두 번째 모델 정도라고 보이는데요. 첫 번째는 뭐 처음에 2010년경에 나왔던 솔저라는 제품이 엔트리급으로 나왔었고요.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참 동안 후속이 없다가 솔저 후속으로 나온 퓨얼이라는 제품입니다. 특성이라든지 모양새를 보면은 지금 기존에 다이아몬드사에서 뽑아내고 있는 인피니트 엣지하고 너무 흡사하게 생겼죠. 그렇지만 캠 시스템하고 라이저의 모양과 약간의 림의 모양도 약간 다르고요. 예.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이 캠이겠죠. 캠이 요크가 걸린 바이너리 캠이 아니고 3트랙 바이너리 캠입니다. 3트랙 캠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캠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세신 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세신 캠하고 아주 흡사하죠. 어세신이나 뭐 카본 나이트라든지. 그렇지만 그런 제품들하고 좀 다른 게 그 스트릭 스톱하고 드로우 랭스 조절 모듈하고 일체형으로 된 제품입니다. 아무래도 좀 그 셋업하는데 편리하겠죠. 편리하고요. 무게는 뭐 적당합니다. 3.4파운드 나왔었나? 뭐 스펙상으로는 몇 점 몇 파운드 나왔는데 0점 단위는 거의 뭐 좀 오차가 있게 마련이니까 이 제품 한번 좀 무게를 달아보면 무게를 달아 저울을 또 치워놓으셨네 어디로. 네. 무게는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죠. 무게는 조금 이따 달아보도록 하고요.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성이라고 하면은 드로잉이에요. 드로잉이 피크가 엄청 강합니다. 이렇게 당기다가 여기 부분 되면 피크예요. 피크 요거 넘어가면 근데 너무 편해요. 홀드 돼 있다가 이제 활을 다시 리커버를 해 힘을 한참 풀어야 앞으로 나가요. 힘을 한참 풀어요. 그러니까 초보자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드로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입니다. 캠 많이 똘똘하게 잘 만들었어요. 뭐 탄속은 320 나오고요. 320 정도면은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. 60파운드에 28인치 맞춰놓고선 340g대 화살을 쏘니까 279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. 거의 뭐 아이브랑 딱 맞춰가지고 나오는데요. 성능을 따진다면은 무난한 수준입니다. 지금 뭐 플래그십 타사 제품들 보면은 320대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활들이 있어요. 그런 활들에 비한다면은 이거 가격이 62만원 풀 패키지의 검정색 기준으로요. 62만원짜리 활에 이 정도가 나온다면은 많이 만족할 만하죠.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장착되어 있는 레스트는 기본형으로 들어있는 옥텐 신형 호스티지 레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웨이트는 60파운드, 드로우 랭스는 28인치 맞춰놨습니다. 화살은 뭐 항상 쓰는 빅토리 V6 화살이고요. 100g짜리 포인트를 걸어놔가지고 지금 총 340, 한 6, 7g, 6g, 7g 이 정도 나올 거예요. 디루프만 걸어놨습니다. 픽사이트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드로잉 하는 모습을 보셔도 그렇겠지만, 홀드가 엄청 편해요. 힘을 쭉 풀고 있어도 앞으로 빠지지가 않습니다. 홀드 구간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. 자, 여기. 그렇죠? 엄청 편해요. 네. 바시 소음도 그렇게 뭐 심한 편이 아니죠? 엔트리급 기종 치고는 상당히 조용합니다. 축 하고 맙니다. 지금 림세이버를 좀 달아 놓으면은 더 좋아지겠죠.
쏘고 나서 밸런스도 앞으로 처진다거나 뭐 위로 들린다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. 스테빌라이저 뭐 짤막한 거 하나 걸어 놓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. 자, 탄속은 276.7 FPS 나오네요. 거의 320 FPS가 70파운드에 30인치 맞춰놨을 때 나오니까요. 거의 적당하게 떨어지는 값이 아닌가 싶습니다. 꽤 빠르죠?